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생입니다. 아, 제 본명은 라푼첼이고요. 가명은 따생이 2예요. 따생이 원양이 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교대로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도 예쁜 크리스마스 엽서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가요? 예쁘죠? 오늘은 보시면 재료는 아크릴 물감만 있으시면 되고요. 약간의 반짝이 글로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 아시죠? 그것만 있으면 되고요. 라푼첼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라푼첼 양도 그림을 좋아한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도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사용했던 다이소에서 구입한 3,000원짜리 12색 3,000원짜리 아크릴 물감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미리 해둔 것은 하늘색 계열하고 블랙 계열, 검정색 계열로 했는데요. 오늘은 지금 넘어가는 것의 색깔은 좀 지금 한 것과 약간 좀 다르게 해보려고요. 그래서 좀 구독자님들 보시기에 좀 색깔이 어떤 게더 좋은지 좀 미리 좀 보시라고 제가 지금 이제 핑크에서 한 보라 계열 정도로 넘어가는 색상? 여기에는 핑크나 보라가 없기 때문에 색상을 좀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색깔을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거 한 거는 파브리아노 200g짜리 그 엽서로 한 거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엽서는 띤또레또로 할 거예요. 약간 한 0.5mm 정도가 약간 작거든요. 띤또레또로 먼저 사방을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실 때 여기가 좀 너무 두꺼우면 그렇게 이쁘지 않으니까요. 너무 두껍지 않게 하실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이제 색깔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팔레트거든요. 종이 팔레트. 여기에다가 물감을 좀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흰색이랑 빨강을 좀 섞어서 분홍색을 만들고 좀 보라색도 만들어 놓고 할게요. 흰색 세 군데로 나눠서. 그렇죠. 빨간색은 연한 핑크로 해줄 거기 때문에 살짝만 섞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빨간색과 군청색을 섞어서 다이소 그 물감에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군청색. 이렇게 섞어서 1차적으로 뭐 색깔이 원하는 대로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뒤쪽을 이용해서 섞어줍니다. 부족하시면 부족하신 색상대로 더뭐 흰색이라든지 이렇게 더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차피 여기에는 빨간색과 보라색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색깔을 미리 좀 만들어 주실게요. 아크릴 물감은 섞을 때는 분모로 하시게 되면 붓에 흡수되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버려지는 물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옆에 이제 만들어 두셨으면, 여기에 이제 색을 입혀줄 거거든요. 아래 부분에는 한이 종이 한 3분의 1 정도는 흰색으로 발라줄 거예요. 아래 먼저 눈 부분부터, 두꺼운 둥근 붓으로, 이건 한 6호 정도 되거든요. 7성 시리즈에는 붓이에요. 아래를 약간 터치하듯이 자세히 보시면 그냥 문지르는 게 아니고 터치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오돌토돌한 부분이 보이시죠? 약간 좀 입체 느낌이 나서 좀더 예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흰색을 먼저 올려줍니다.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 구독자님들 당첨되신 분들 발송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내일 받으실 거고요.
제가 다른 때는 항상 조그만 메모 엽서지를 만들어서 메모를 남겨서 보내드리는데, 이번에 제가 일정이 좀 바쁘다 보니까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아, 죄송해요. 메시지를 남겨드리지 못해서. 네,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아까 만들어두었던 핑크색, 지금 약간 좀 어둡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흰색을 조금 더 섞어서 할게요. 이제 잘 섞여지네요. 이 정도로. 그래서 위에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둡게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위로. 찍듯이. 문지르지 마시고요. 약간 이게 문지르면 약간 입체 느낌이 약간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툭툭 그냥 두들기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약간 해질녘에 좀 노을이 바래는 색깔이라고 해야 하나요? 원하시는 배경색을 선택을 하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가끔 이제 흰색으로 흰색을 이용해서 이쪽에 경계가 너무 되지 않도록 이 위에서 섞는다는 느낌으로 이 중간 단계의 색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흰색을 올려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팔레트처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해주신 후에 일단 이 색을 좀 옮겨서 섞어주세요. 이 색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색을 만들어서 또 올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시고 또 붓을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또 흰색을 이용해서 중간에 올려줍니다. 지금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구독자님들께서는 구독자님들만의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위에서 마치 팔레트에서 섞듯이 이렇게 중간 단계를 색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약간 이 지금 영상으로는 제가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좀 톡톡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약간 그 입체감이 좀더 살아있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만들었던 가장 진한 색을 위로 올려주세요. 다이소 이 아크릴 물감이 제가 기존에 팝아트 수업도 하고 했었는데요. 약간 좀 물감이, 약간 좀 묽은 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오히려 좀 쉬우실 수 있는, 물감이 좀 너무 되면 이물 조절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이것은 약간 좀 적당한 느낌? 그래서 좀더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그 중간색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중간 단계 색깔을 위에서 섞듯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색이 생겼죠? 자, 이렇게 해서 말려 주셨으면 이제 나무를 해 주실 거예요. 나무는 초록색과 검정색. 검정색을 섞어서 좀 지금은 많이 어두운데요. 나중에 이제 마르고 나면 좀더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둡다고 생각하시면 초록색을 조금 더 섞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초록색과 검정색을 섞어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붓은요, 화홍붓 평붓 3호예요. 평붓 3호로 일단 나무의 중앙 위치를 잡아주세요. 어디에 할 것인지. 저는 이쯤에 중앙에 나무를, 가운데 있는 나무는 큰 나무, 제일 큰 나무는 이쪽에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선을 그으신 다음에 예전에 했던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아시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두시고, 이 상태로, 이것보다 이 상태로, 뭐 저는 이렇게도 쓰고 약간 기울여서도 쓰시는데요. 어쨌든 구석다님들께서 훨씬 편하신 쪽으로 해서 나무를 오른쪽 왼쪽 찍어가면서 내려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붓을 약간 이렇게 각도를 세우셔서 붓의 맨 끝면이 닿을 수 있도록 하시면서 적당히 좀 나무 느낌을 만들어 주시면서 붓을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하시다 보면 마음에 드는 나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눈밭 밑에는 약간 끝을 뾰족뾰족하게 해서 나무의 거친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가운데 좀 섰죠? 나무가? 좀더 크게 하시고 싶으시면 위에부터 점점 크게 벌려서 내려오시면 돼요. 크게 해주시고 싶다면 나뭇가지를 더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짠! 중간에 나무 한 그루가 생겼네요. 그리고 또 이쪽에 또한 그루 세워볼게요. 뒤쪽으로 약간 해서 나무의 중심을 먼저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작은 나무를 하실 때이 붓이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호수를 줄여서 하시면 되겠어요. 전 지금 이제 산모를 쓰고 있지만 이게 좀 커서 하는데 좀 부담스럽고 잘안 된다 하시면 한 호수를 내려서 평붓 2호로 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3호가 모양새가 좀 나오는 데는 좀더 좋은 것 같아서 전 지금 3호를 쓰고 있거든요. 구독자님들께서도 편하신 호수를 일단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만 아시면 나머지는 구독자님들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니까요. 저는 늘 하나의 팁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더 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거나 나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또 나의 것으로 만드는 추가적인 어떤 방법, 내가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부족하신 부분은 따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쉽죠? 중앙에만 잘 세워놓으시면 돼요. 이번에 약간 작게 해볼게요. 작은 나무로. 또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왼쪽, 좌우로 이동하시면서 꼭꼭꼭 찍어줍니다. 오른쪽 때로는 약간 사선으로 비틀어주기도 하시면서요. 변화를 살짝씩 주면서 이렇게. 아, 예쁘죠? 벌써 세 그루의 나무가 후딱 되었습니다. 이쪽에 살짝 또 작은 나무 한 그루 해볼까요? 이렇게 중심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찍어서 좌우로 이동을 하시면서 붓에, 때로는 일자로 찍어주시고, 때로는 붓을 살짝 이렇게 비틀어 가시면서 약간의 변화를 주시면서 내려오실게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점점 벌려서 내려오시면 나무가 커집니다. 이렇게요. 짠! 이렇게 해서 모두 네 그루의 나무가 금방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붓을 빨아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흰색 물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주로 흰색을 많이 쓰기 때문에 대따 큰 것도 사놨거든요. 이것을 흰색만 따로 이렇게 흰색을 짜신 후에 이렇게 흰색. 옆에가 좋겠네요. 흰색을 짜신 후에 일단 붓을 좀 깨끗이 해주시고요. 이제 흰색으로 나무에 눈이 오는, 눈이 올려져 있는 느낌을 표현을 할 건데요. 흰색으로 이렇게 편하게 잡으시고요. 위에부터 약간 눈이 쌓인 느낌으로. 이때 붓에는 물이 많이 없는 게 좋습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약간 좀 이렇게 매끈한 느낌? 약간 이렇게 텁텁하고 좀 입체감이 좀덜 나거든요. 최대한 물을 좀 적게 묻히셔서 살살살 이제 붙여나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 싶으신 위치에 눈이 많이 내린 모습을 해줍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나무 찍을 때는 이렇게 세웠잖아요. 근데 눈을 찍으실 땐 약간 이렇게. 약간 눕혀서 하시면 더 좋아요. 하시다 보면 각자 편하신 방법이 있으시니까요.
모두들 위에 묻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붓끈 모서리 이쪽을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좀더 좋아요. 좀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이 오는 느낌으로, 눈에 내리는 느낌은 구독자님들께서 내리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구독자님이 내려주는 눈의 위치로 눈이 쌓이겠죠? 이렇게. 쉽고, 무엇보다, 보기에도 이렇게 어려워 보이시지 않죠? 쉽습니다. 꼭 해보세요. 다른 재료 없이 아크릴 물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또 저렴하고요. 다이소에서 3,000원에 구매를 하시면 제가 간간이 또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하나 저렴하게 또 구입을 해놓으시면 제가 간간이 사용할 수 있는 팁을 또 이렇게 엽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짠.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큰 나무 사이사이에 좀 나무가 좀 비어 보이시죠? 그래서 붓을 빨아주신 후에 아까 나무를 했던 중간중간에 나무가 비어 보이지 않도록 비어져 있는 부분을 채워줍니다. 그러면 나무가 좀더 이렇게 풍성해 보이거든요. 숨을 죽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숨을 죽여야 돼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물을 입혀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살짝 비어 보이네요. 크리스마스 나무. 크리스마스 나무. 예쁘죠? 눈이 많이 온 듯한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뿌려 주실 거예요. 눈은 흰색을 이용해서 물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좀 농도를 좀 질게 하셔서 질퍽질퍽하게 하셔야 눈이 좀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눈은 두들겨 주시는 거 누구나 아시죠? 골고루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나무에도 좀 뿌려주시고요. 와, 금세 눈이 엄청 많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위를 말려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의 반짝이 글로. 이거는 새로운 신상이에요. 저에게 없었던. 이것으로 잘 나오고 있는지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신 후에 이 나무 부분을 하실 건지 아니면 눈이 쌓인 부분을 하실 건지 선택을 하시고요. 저는 눈 내린 부분에 흰색 쪽에 좀 풀을 주고 싶어서 흰색 쪽에 해볼게요. 눈이 좀 빛을 발하거나 앞에 조명이 있거나 하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눈 부분에 해줍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실제로 보시면 약간 입체스러운 느낌이 나면서 약간 좀 심심하지 않은 듯 화려한 나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옆에를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떼볼게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짠. 다 떼고 나니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크리스마스 글씨를 넣어주실 건데요. 우리들의 젤리펜. 젤리펜을 이용해서 잘 나오시는지 테스트를 해주고요. 이쪽에 써넣어줄 거거든요. 써볼게요. 이 위에 아크릴 묶음 위에도 잘 올라가거든요, 젤리펜이. 메리 크리스 마스터. 짠. 어떤가요? 약간 좀 고급스러워 보이나요? 제 생각입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세 가지 패턴으로 해본 건데요. 이거는 약간 핑크에서 보라 쪽으로 넘어가는 계열. 이거는 밤의 느낌, 블랙. 그다음에 낮에 푸른 하늘 밑에 있는 세 그루의 나무. 세 가지 패턴의 나무 느낌. 자, 이렇게. 세 가지 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 만든 핑크톤? 밤의 여왕? 블랙? 낮에 눈이 내리는 나무.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패턴으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에 올린 것은 이렇게. 분홍에서 보라로 넘어가는 계열로 만들어 봤습니다. 모두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도 마음에 들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4,000명 구독자가 되기까지 늘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내게 해 주시고, 해 주시는 모두 구독자님들, 블로그 이웃님들, 인치님들께, 진심으로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늘 아시죠? 사랑한다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또더 예쁜 크리스마스 카드 들고 올게요. 크리스마스 엽서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